국내 해양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바다를 낀 부산 경남은 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계속되는 해양 사고에 구조 기술과 장비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맨몸으로 400m를 헤엄쳐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조합니다. 나왔어, 나왔어. 경남 통영에서는 뒤집어진 배 안에 혹시나 사람이 있을까 구석구석 수색에 나섭니다. 올해 부산 경남에서 발생한 선박 안전사고는 600여 건으로 구조인원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구조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 장비를 갖춰 입은 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물로 엉킨 배 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이내 사람을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네 번째 격침에서 요 구조를 발견하여 래피드 장비를 차놓고 안전하게 구조 완료했습니다. 올해 처음 현장에 배치된 동력 구조보드도 소개됐습니다. 시속 30km의 속도로 구조대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데 테트라포드 등 배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까지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저희가 항상 장비라든가 이런 구조 기법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고민하고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정말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구조 수요에 해양경찰들의 경진대회까지 열린 겁니다. 바다는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구조를 하지 않으면 야간이라든지 그리고 기상 악화가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늘어나는 해양사고에 맞춰 구조 장비와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